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브래핏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부터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조광 페인트가 강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일 없다가 오늘은 또 번쩍거리면서 시장의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또 재조명을 받는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페인트 회사입니다. 도료가 주력이겠죠. 게다가 점 접착제 그리고 또 전기전자 재료를 확대하면서 비도료 쪽으로 좀 더 성과를 내겠다라는 쪽이 뚜렷한데 최근에 유가 하락하면서 원가 하락 부담 페인트는 유가에서 추출하는 석유화학 계열 쪽이죠. 그래서 이쪽 좀 나아지겠다. 물류 비용도 해상 운임 많이 떨어진다. 감소가 되겠다. 게다가 조선업 같은 쪽에서도 업황이 좋게 되면은 QE 확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높은데 거기다가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전기전자 재료 관련된 쪽에 TIM이라고 합니다. 네. TMI 아닙니다. TIM입니다. 네. 그래서 방열 접착 소재라고 하는데 이쪽에 시장에 진출해서 한 4분기부터는 성과를 낼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이 방열 소재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자기기 쪽에서 많이 쓰이면서 그냥 열을 어느 정도 흡수하는 대표적인 접착 소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IT기기부터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2차 전지다라는 쪽에 대해서 2차 전지 국내 대형사라고 하는데 L사라고 합니다. 어딘지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자회사의 CKEM 솔루션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이 국내 공장이나 폴란드, 미국 신공장 쪽에서 생산하면서 이제 같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변화가 빠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오버행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발행했던 CB가 일단 1년 뒤인 내년에 1월 말에 전환되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단기적인 부담은 될 수 있고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부담은 감안을 하시고 실적 변화가 나왔었을 때에 대한 대응은 가능하겠다라는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하반기 실적이 2018년도 부진 이후에 얼만큼 좋아지느냐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조강 페인트 오늘 뜨거웠던 종목을 함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실전 투자 대회 1위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브래핏 전문가와 함께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시선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한미 글로벌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죠. 네옴시티 대장주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건설 분야의 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PM 기업이고요. 올해 2분기 매출을 보면 영업이익이 10.1%, 매출액은 31.2%, 순이익은 6.8% 증가를 하는 추세고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잠자마자 8월 중순부터 갑자기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았죠. 네, 그러면서 10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 26,500평 부지의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메가 프로젝트죠. 이 사업의 투자 총괄 책임자가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브리핑도 한 만큼 다시 한번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한미글로벌이 대장주가 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주를 하는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네옴 더 라인이라는 용역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155억, 440억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 PM 용역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의 탄력을 받은 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8월 31일 한미 글로벌 부회장이 네옴시티 투자 총괄 책임자를 직접 만나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네.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더 커진 건데요. 이에 오늘 코스피 상장 후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폭등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